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은 또저 유물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상이 있는데 이거 보면 황금빛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게 보이는데 참 신기하고 이국적인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 예, 그런데 이러한 지금 유물이 우리나라 삼척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한번 이거 소개해드려 가져와 봤습니다. 금동사자상이래요. 금동사자상. 높이는 6.2cm 정도 되고, 삼척의 흥전리사지, 흥전리사의 터, 그죠? 지, 터 지자죠. 그래서 흥전리사라고 한 절터에서 그 높이 6.2cm 금동사자상이 출토됐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강원 삼척시는 도계읍 흥전리 절터, 흥전리에 있었던 절의 터죠. 발굴 현장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자 진병 향로 손잡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 사자상을 확인했다. 와, 향로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그런 어떤 화로 같은 것이죠. 거기에 손잡이 부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보니까 되게 이국적이네요, 그죠? 중국의 영향 아닐까요? 어쨌든 연꽃 모양의 연화좌 위에 앞다리를 세우고 앉은 모습의 금동 사자상은 얼굴 전면부 등 여러 군데에 부식이 진행됐지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그래서 여기 그죠? 여기 연좌,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연좌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연좌. 그래서 연꽃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런 거 위에 이 사자상 이렇게 지금 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와, 참 멋있다. 비교적 완전한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자 한번 또 나머지 봅시다 한번. 그래서 갈기 다리 몸통은 정교하게 표현되었으며 세 갈래로 나뉜 꼬리는 위로 치켜 세우고 있다. 오, 이거 지금 가져온 것 같은데, 오, 야, 멋있다, 그죠? 여기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부식이 좀 진행된 것도 보이는데 여기 그래도 비교적 그쵸? 이그 금색 빛도 나고요, 그죠? 좋네요. 부식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도금이 되어있다라는 거죠. 황동에다가 되게 구리에다가 이렇게 도금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동 사자상의 높이는 6.2cm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도의 대표적인 향로인 사자 진병 향로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때 손잡이 끝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향로 자체는 출토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사자 진병 향로는 국내에 단두 점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 양끝에 여의두형 금구 장식과 사자상이 놓이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당나라, 통일신라, 일본 등 삼국에서 모두 사용한 향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나라 시대 때는 국제적인 사회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그쵸? 득세를 했던 시기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그 동아시아 삼국이 비슷한 것을 썼나 봅니다. 그래서 삼척시는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연구소의 흥전리 사지 발굴조사와 연계해서 2016년부터 흥전리 사지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데, 근데 발견했나 보죠. 그래서 올해는 남쪽 사역 조사를 진행해서 건물지 3동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삼척의 흥전리 사지는 통일신라 시대 영동 지역, 강원도 지역이죠. 그래서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찰이다. 그래서 그동안 금당지, 탑지 등 주요 시설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향로도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요, 이런 건 군위 지역에서 지금 발견된 금동 사자형 병향로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 그죠? 손잡이 부분에 여기 사자상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런데. 그죠?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군위 인각사? 금동,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그죠? 조각돼 있네요. 지금 요 부분만 출토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야, 재밌네.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렇죠.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고 이게 군인 건가? 군인 거 군인 인각사. 이것도 군인 인각사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그죠?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 요 부분인 걸알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죠? 이거, 여기도, 이 부분도 발견되면 대박이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개 없는 사자, 진병 향로에,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세 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유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